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라가 어떻게 지방 행정을 했는가?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라의 이 행정구역 정비는 삼국통일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이 땅들을 보면요. 양주하고 상주하고 광주는 이제 삼국시대 때에 원래 신라의 영토에 있던 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관가야, 에 가야의 땅까지 모두 병합한 그 지역의 땅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광주의 그 동서 경계는 아마 이제 그 백두대간에 뭐 육십령이라든지 사치제라든지 뭐 그런 땅들이 되겠죠. 그렇고요. 여기 행정구역 무주라 불리는 거는요. 현재 전라북도 무주군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무주군이 아니고 그 광주의 옛날 이름이 무진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 국립공원 산의 이름이 무등산이고요. 무진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그리고 상주는 지금도 이제 상주라는 지명이 있죠. 그리고 명주. 명주라는 지명은 나중에 그 명주성이 강릉이 돼요. 그쪽이 명주고 완전히 그 동해안 지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백두대간 지역이 삭주. 근데 이렇게 뭔가 그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나누지를 않은 이유는요. 이게 그 지금의 우리나라 그런 팔도 뭐 나누듯이 그렇게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어느 통치권에 속했느냐. 그 땅을 감안을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웅주하고 전주하고 무주는 옛날 백제 땅이었잖아요. 옛 백제 땅이었고, 특히 이제 웅주 같은 경우는 백제의 도읍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백제 부흥운동까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제 무주 쪽은 이제 마한의 영향이 좀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전주는 그 백제 후기에 이제 백제 무왕이 이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죠. 그렇고요. 한주하고 삭주하고 명주는요. 옛날에 고구려 영토에 있었던 땅들이에요. 이제 옛날에 고구려 지배권에 있었던 땅이어가지고, 그, 이쪽 땅들은, 그, 특히, 이제, 복속을 시켰는데, 그, 이제 약간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컬러에 맞춘 거죠. 그리고 북쪽의 평양, 대동강 북쪽의 평양의 경우는요. 고구려 멸망 직후에 원래 당나라가 안동 도호부를 평양성에다 만들었어요. 안동 도호부를 평양성에 설치했던 이유는 한반도를 통치를 하려고. 한반도까지 통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그래서 안동 도호부를 평양에 세우고 그 웅진도독부를 백제 땅에, 그리고 계림도독부를 신라 땅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라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을 한 거야.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라가 백제 유민들은요, 아무래도 백제 부흥운동도 있고 했으니까 되게 처참하게 짓밟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라가 딱 고구려 평양성만 딱 공격을 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은 적극적으로 흡수를 시켜요. 당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당나라의 한반도 통치에 대항한다는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들하고는 협력을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평양 쪽의 지배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나름 이제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는 결국 안동 도읍을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요동성으로 옮겼다가 결국 안동 도읍은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당나라의 지배력이 한반도까지 들어오진 못해요. 딱그 요동반도까지만 당나라의 그 지배력이 와가지고 그래서 발해는 발해가 나라를 세웠을 때 그래서 발해도 결국은 평양성을 재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해도 이제 중심지가 평양성이 아니고 저기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워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했다 보니까 평양성은 정말 허허벌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평양성을 다시 정비를 하는 때는 고려 때예요. 왕건이 이제 그 궁예의 그 마진국 시절 때 궁예 마진국 시절 때그 도읍 철원일 때그 궁예 궁터가 그 철원에 있을 때그 뭐냐 그때 이제 평양으로 가서 왕건이 평양성을 점령을 하고 그쪽의 땅에 왕식염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식염은요, 왕건이 죽은 이후 세종 때까지 서경을 지켜요. 세종 때까지 서경을 지켜요. 그렇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불렀고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 시스템을 만들어요. 신라 신문왕 때, 그러니까 통일 그 영토 병합은 끝났어. 676년에 영토 병합은 끝나요. 문무왕 시대 때. 그리고 이제 문무왕이 나당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인 신문왕 때는요, 행정구역 재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정구역 때 구주 오소경 제조 그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국 통일 이후 정복민들의 지배와 통합을 강조한 정치적의 배려 차원에서 백제 땅은 백제 땅끼리 행정구역을 나누고 고구려 땅은 고구려 땅끼리 행정구역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경덕왕 때는 행정구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고 회공황 때 다시 원래 명칭을 되돌렸다가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러다 이제 경덕왕 때는요 중국식으로 그 곤친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주 일단은 양주 아무래도 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주 쪽에는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금관경에 오소경이 생겨요. 이 금관경은 김해고요. 양주라는 지명은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가 됐어요. 핵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주라는 지역은요, 현재 진주시가 됐고요. 상주. 거기는 한때 사벌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가 됐고요. 그리고 무주는 나중에 무진주라는 핵심 도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현재 광주가 됐고요. 그리고 전주라는 이름은 한때 완산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소경은 남원경에 있었어요. 이 남원경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가 됐어요. 남원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웅주는 웅천주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웅그
응주라는 그 지명의 핵심 지역은 이제 공주시, 공주가 돼서 그 현재 공주가 됐고, 오소경이 이 지역에 있어요. 서원경이 있었어요. 현재 청주예요. 그리고 명주라는 지역의 핵심 도시는 강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릉이 됐고, 그리고 삭주라는 지역의 핵심 도시는 현재 춘천이 됐어요. 강원도 춘천시가 됐고, 그리고 삭주 지역의 북원경, 북원이라는 그 이제 소경이 또 있었는데, 그쪽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가 됐죠. 거기 이제 원주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그 국경 지역인 한주, 한산주라고도 불렸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군의 숫자가 27개나 되고 현의 숫자가 46개나 돼요. 그리고 핵심 지역의 그 도시는 현재 경기 광주가 됐고요. 그리고 오소경이 있었던 지역은 중원경.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가 됐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구주. 현재 우리나라의 그 도하고 비슷한 위상의 행정구역인데요. 구주 밑에 군현을 두었구요. 주에는 총관. 그 군사일을 그 같이 그 이제 맞는 거예요. 그 나중엔 도독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웅주, 웅천주에서는요, 그 지역에 그 도독으로 쫓겨났던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고요. 군현의 아래에는 촌이 있고요. 그래서 촌주가 지방 토착 세력 출신으로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기의 그 동네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향부곡 등의 특수 행정 단위가 있고요. 자, 그렇고 이제 지방관 감찰 차원에서 외사정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지방 토착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해가지고 그 뭐냐 토착 세력의 자재들을 서라벌의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서라벌의 인질로 잡둬요. 물론 서라벌에서 당연히 그 벼슬을 주는 거죠. 그렇고요. 자, 이제 오소경. 아무래도 그 서라벌이 너무 그 동남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 수도의 기능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전국에 약간 그 당시까지 좀 약간 컸던 도시들에 이 소경을 설치를 하게 돼요. 약간 광역시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 서라벌의 지리적 위치를 좀 보완하기 위한 특수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소경들은 신라 땅에는 없고 가야의 옛날 땅인 그 금관경, 그리고 옛 백제 땅에 2개, 그리고 옛 고구려 땅에 2개씩을 놓게 되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옛 고구려 영토의 기준은 다 진흥왕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부유한 중앙 귀족들을 정착을 시켜서 전복지를 안정을 시키고 토착 지방 세력들을 견제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의 그 중앙 정부의 그 문화하고 정책을 이제 그 정복지에다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설치하고요. 근데 이제 광역시하고의 차이는 상위 행정기관인
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도독의 지시하고 통제를 받았어요. 한 주는 도독이 두 명이에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고요. 사신이라고 불리는 장관이 중앙으로부터 파견이 돼요. 관등은 가장 높은 직위는 파진창까지도 가요. 그리고 주의 도독은 보통 2창급까지 올라가요. 2창급까지 올라가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관등의 인물들이 여기를 맡을 때도 있어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신라의 그 구주 오소경 시스템은 이제 900년대에 후삼국 시대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약간 지속이 되죠. 후삼국 시대 때는 약간 그런 구주 오소경의 개념이 그런 건 없죠. 그런 개념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녹화를 끊고 전 이제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